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문화 홍보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혜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2011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외국에 해외에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에도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복을 입고 쪽돌이를 쓰고 부채춤도 추고 제기차기도 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한국을 알리는 여러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크의 쌍방향 홍보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이 외국 친구 사귀기 미션이었죠. 모두 외국 친구 사귀셨나요? 네. 이 외국 친구 사귀기 활동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꼭꼭 사귀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홍보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외국 친구는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홍보 활동을 이 홍보대사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계속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친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 홍보의 처음이자 끝이 외국 친구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안 하신 분들 서둘러서 사귀어 주시고요. 여기 표시한 방크 친구 사이트나 언어 교환 펜팔 어플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외국 친구 사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셔서 외국 친구를 꼭 먼저 사귀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홍보할까를 생각해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향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쌍방향이라고 하면 한국과 세계의 교차점이 되는 또는 한국과 세계를 함께 알리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좀 더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인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이 지도는 Be a Friend of Korea라고 한국의 친구 가 되세요 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지도예요. 한국의 역사 속에 세계인들과 함께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지도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지도인데요. 보시는 이 세계 지도에는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뭐 병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의료를 지원했거나 물품을 지원했던 그런 국가들의 그 국화와 함께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한국의 대일항쟁기 때 한국의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들은 모두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당당히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등록이 되신 분들이에요. 한 90여 명, 100명 좀 못 미치게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알리는, 그래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했던 역사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알리는 지도입니다. 이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미국인인 호머 헐버트, 그리고 또 한 분은 영국인인 어니스트 베델이에요. 여러분 호머 헐버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헐버트는 1800년대에 한국에 왔어요. 영어 교사로 왔고요. 우리나라의 처음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이라는 그곳에서 영어 교사로 한국인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인들을 가르치다 보니 또 한국을 경험하다 보니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정말로 좋아하게 됐고요. 이후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정말 전도사가 되어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뭐 단행본과 기고문 뭐 이런 여러 기록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호모 헐버트의 여러 업적 중에서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여러분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썼던 분이에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한글로 최초로 교과서를 썼어요. 세계 지리서인 3인필지라는 그 교과서를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랑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을 서양악보로 처음 채력한 분도 예, 호모 헐버트예요. 그리고 우리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 예, 호모 헐버트예요. 이런 호모 헐버트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니까 그 일제로부터 좋지 않은 예, 시선을 받게 됐고 결국은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여러 연설과 기고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광복 후에 한국의 정부가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헐버트를 초대했는데 80이 넘은 정말 너무 연로한 그 나이에 오셔서 오신 지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을 정도로 네,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호모 헐버트 독립운동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언론인인 어니스트 베델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대일항쟁기 때 우리 민족의 최대 항일지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어요. 어니스트 베델은. 당시 일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사전 검열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뉴스는 그냥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왜곡을 했는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병과 같은 그런 의병이 뭐 어디서 전투가 있었어요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다면 만약에 사전 검열을 통해서는 이런 보도가 나갈 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의병이 폭도로 묘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왜곡이 되어 전해졌을 텐데 대한매일신보는 그러한 사실을 한국의 입장에서 네,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고요. 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심점이 되었던 곳도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일제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베델이나 또 같이 발행했던 양기탁 같은 사람들을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요. 그 법정 다툼 속에서 뭐 나중에는 승소를 하고 보상도 받았지만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안타깝게 한국에 그치만 한국에 또 계신 무덤이 한국에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호모 헐버트와 어니스 베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았고 또 하나는 이 옆에 보시면 울림이라는 방크에서 역사문화 정책을 청원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 호모 헐버트와 베델의 그 했던 활동을 좀 더 알아주세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청원을 쓰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여기 QR코드를 클릭해 보시면 사진을 찍어 보시면 그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나요? 거기 1층에 가면 그 정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여기 가운데 보시는 저 석탑이 있어요. 아주 큰 석탑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만들었던 석탑인데 이 석탑이 일제강점기 때 무단으로 일본으로 약탈해간 유산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세계인들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했던 베델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고 또 호모 헐버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는 제페니즈 크로니클이라는 그 외국인 신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국제사회에 이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무단으로 약탈해 갔다라는 내용을 알려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런 설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이런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와 함께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또 멋진 문화유산을 지켜냈던 이런 활동들을 알리고자 청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산이에요. 한국 방크는 한국의 문화를 문화유산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유산만 소개하지 않고 한국과 세계의 유산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유산 같은 경우는 아리랑과 판소리인데 캄보디아의 차페이 당뱅이라는 전통 음악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인이라면 이
자료를 보면 아리랑이나 판소리를 좀 더 친근하게 공감하며 볼 수 있겠죠. 관심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을 알리지만 한국만 알아서는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든 인도든 영국이든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며 같이 한국을 알리면 그게 정말 더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국과 세계를 함께 소개하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한 세 종류로 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등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유산. 이 세계유산 안에는 유형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이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 무형유산. 뭐, 아리랑과 같은, 뭐, 춤,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은 직지와 같은 그런 기록유산들을 등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계유산, 유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세계유산의 창덕궁과 베르사유 궁전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예요.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에 있는 궁전이죠. 아마 서양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또는 세계인들도 모두 아는 그런 궁전일 것 같은데요. 그럼 베르사유 궁전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예요. 루이 14세가 만들었다고 하고 정말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죠. 건물의 길이만 680m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100m가 6개, 7개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거대한 그 건축물이고 또 특이한 것이 그 뒤에는 대정원이라고 해서 정말 큰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프랑스의 독특한 지형을 고려해서 이 정원을 설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 이후로 이 궁전의 정원을 지은 이후로 이런 정원을 많이 차용하여서 다른 궁전들도 다른 나라의 궁전들도 그 적용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궁전이 있어요. 궁궐이 있어요. 바로 창덕궁인데요. 창덕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경복궁의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 다음으로 두 번째 건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복궁도 있는데 왜 창덕궁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창덕궁이 한국의 궁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궁궐이라고 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한국의 궁궐 건축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특징을 좀 더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창덕궁의 조감도예요. 창덕궁의 정문은 도나문이라고 해서 남서쪽에 있어요. 남서쪽에서 이 도나문에서 이 창덕궁의 주 법궁이라고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전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 다시 들어가서 왼쪽으로 한번 꺾고 그래야 인정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인정전 뒤에는 정원이 크게 펼쳐져 있어요. 보통의 동서양의 그 궁궐을 보면 1차 축을 이루며 좌우가 통일하게 이렇게 건물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궐의 위엄이나 궁궐 건축의 위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창덕궁은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의 궁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창덕궁은 처음에 이 언덕지형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덕지형이니까 방법은 두 개예요. 이 언덕을 깎거나 아니면 그 언덕을 이용해서 궁궐을 짓거나. 근데 창덕궁은 우리 조상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언덕지형이었던 곳에는 건물을 세우기 힘드니 정원을 조성했고 그 밑에 비교적 평지인 곳에 건물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 일자축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정각이 인정전 옆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촥 펼쳐놓은 형태의 이런 자유로운 이 궁궐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한국 궁궐 건축의 특징을 보여준대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을 이용해서 조화를 이루며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덕궁에 실제로 가보면 건물과 자연이 되게 조화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인공 구조물인지 잘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과 건물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이 이 한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궁궐 거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덕궁.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자연유산이에요. 한국의 자연유산은 두 개가 있어요. 이 자연유산은 유형유산이나 무형유산보다 등재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제주도의 화산성과 용암동굴 그리고 한국의 갯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화산섬하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하와이였어요. 예, 하와이는 미국의 화산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그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이의 화산섬과 제주도의 화산섬을 비교하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담은 이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하와이는 지금도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마우나로 산 그리고 킬라우에 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지금도 화산이 분출되고 있고요. 화산이 분출되다 보니 그 안에서 다양한 화산 지형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화산 지형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이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이 하와이에는 이 하와이를 만든 신화가 존재하는데요. 그건 펠레라는 여신이 이 불의 여신이라는 펠레 이 사람 이 여신이 하와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암이 분출돼서 용암이 흘러간 길은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도 하와이 사람들이 펠레의 머리카락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와이 화산섬을 소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의 화산섬 제주도를 돌아보면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한라산과 그리고 검은오른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이렇게 이 세 구역이 그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한라산 자체도 워낙 뭐 높아서 그리고 이 바다 끝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굴도 이런 용암동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석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용암동굴이 등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하와이에도 여신의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설문대 할망이라는 혹시 이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주도를 설문대 할망이 만들었대. 할망이 할머니잖아요. 저희는 할머니예요. 거긴 여신이고 저희는 할머니. 예, 설문대 할머니가 그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다에 있는 흙을 퍼다 이렇게 한라산도 만들고 오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하지만 다른 듯한 이런 이야기가 저는 하와이의 그 화산 공원과 제주도의 이 화산 이 유산이 재밌게 비교할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하와이와 함께 소개하면 미국 사람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관심 가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한복과 바틱입니다. 네, 여러분 바틱을 들어보셨나요? 바틱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이에요. 이 전통 의상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전통 그 염색법인 그 염색법을 바틱이라고도 하는데 그 염색법과 그걸로 만든 옷감으로 지은 옷 그 두 개를 다 바틱이라고 부른대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정말 1만 7천 개나 되는 많은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 자연, 동식물의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바틱을 만들었대요. 근데 되게 부러운 것은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대 생활에 이런 바틱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 좋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의복, 한복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한복의 특징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와 바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한복이 특징이 있고요. 언제부터 그럼 한복을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건 여러분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긴 그 저고리와 밑에 바지, 치마를 입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신라의 토우를 보면 또 한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한복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의 한복은 조선시대에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네. 우리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이 한복을 통해서 뭐 성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하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하나 아쉬운 게 현대생활에서 한복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잖아요. 네. 그게 정말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생활한복, 또 현대한복 그런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들도 나오고 아니면 또 정말 서양의 의복과 의상 의복과 같이 결합해서 좀 더 뭐 한복 드레스라든지 이런 좀 더 특별한 한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한복 생활이라는 이 유산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지금 한복의 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복 생활 그걸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한 한국과 세계의 문화를 비교하는 유산들은 이것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오늘 소개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가셔서 꼭 추가 자료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방크가 제작한 한국과 세계 문화유산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뭐 대한민국의 석굴암과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소개를 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자료도 만들지만 외국어, 외국인들이 볼 수,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영어 자료 그리고 또 그 특별한 나라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다면 그 언어로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이시잖아요. 네,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대표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대한민국이야. 적어도 내 외국인 친구한테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꼭 모두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